취업의 벽이 워낙 높다 보니 요즘 대학가에는 창업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이 실제로 창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솔잎과 양양송이, 정선 황기 등 도내 특산물의 향기를 담은 팔찌와 감과 라벤더로 만든 미용 제품까지 제품 개발과 시장 분석, 축제 제품 전시 등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대학생 15명이 창업 경험을 넓히기 위해 창업 동아리를 꾸렸고 서로 이제 학생들끼리 힘을 합쳐서 창업을 하고 더 좋은 아이템도 개발하고 서로 땀도 같이 흘리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런 이점이 있어서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는 실제로 기업을 만들고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지도와 학생의 아이디어가 현장과 만나 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대학 강의실에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현장, 시장에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이러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큰 성과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학생 창업 동아리는 가톨릭 관동대 14곳, 강릉 원주대 24곳, 강원대 11곳 등 도내에만 80곳.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창업한 기업 수도 지난해에만 도내 10여 곳입니다. 이처럼 대학가에 창업 열풍이 부는 것은 2명 중 1명만 취업하는 극심한 취업난에 창업 동아리 운영비 지원 등 대학의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했습니다. 매년 교내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서 창업 동아리를 발굴하고 또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창업 동아리 육성을 하고 있고요. 도내 14개 창업 지원센터 가운데 올해 가톨릭 관동대와 강릉 원주대, 한중대가 중소기업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대학들도 노하우를 제대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대학생 창업기업당 매출은 평균 1,400만 원, 고용인원은 2명이 안 되는 등 창업 규모가 미미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